그러니까 왜 저 여자를 만나세요? 당신들 죄다 나 모르게 저 여자 만나서 다시 나 내쫓을 궁리하는 거잖아. 당신들? 어디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? 나잇값을 하면서 살아야지. 그러니까 평생 첩질이나 하며 살지. 어디서는 개벽다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 들어와가지고. 어머나 잠시만요. 뭐 지금 인증이에요 지금. 뒤로 호박 시간은 더럽고 역겨운데. 말 가려서 하라고 했지? 이게 무슨 짓이야? 제발 좀 그만해. 아, 나 건드리지 마! 어머나 너 내 몸에 죽도 좀 봐! 야! 너 그만해. 화영이 인사하라고. 회사 잘리고 싶니? 야! 더러워서 안 다녀. 너 운 좋은 줄 알아. 나 언니 보고 참는 거예요. 이놈의 집구석 인간들은 다 윤예은 네 말만 듣네. 내가 사라져 줄게. 허야! 니들 미쳤어? 다시 내 눈앞에 안 보이게. 자기도 그렇고 나의 직구들도. 괜찮아요? 안 괜찮네. 진짜 과거의 사람들 안 보고 살고 싶어요. 또 도망치고 싶어 한다. 지금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을 갈 거예요. 그 인간 생각나는 여기 싫다고. 현실은 싫다고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당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당신의 마음일 뿐이에요. 당신은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. 그리고 여기 아직 당신에겐 아니겠지만 나에겐 소중한 곳이에요. 윤유연 씨와 나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곳이니까. 봐요, 윤유연 씨 눈에 담기는 새로운 세상을. 좋다. 인어공주 아줌마가 드디어 웃어서. 좋다. 힘들 때 위로해주는 위로왕 백수 씨가 재롱도 덜어줘서. 저제 잘 지냈어? 한번 보고 싶은데 나한테 시간 좀 내줄래? 형부가 백수 씨 선배라니까 신기해요. 그래서 선배님 결혼식장에서 윤유연 씨를 다시 만난 거였잖아요. 윤유연 씨는 날 못 알아보고.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. 어떻게 이런 꽃미남을 기억 못할 수가 있지? 내 주먹이 물어보랍니다. 맞고 싶냐고. 내 주먹도 물어보랍니다. 맞짱 뜨고 싶냐고. 아, 그 맞짱 뜨기 좋은 날이다. 재롱 끝. 재웅 씨가 나한테 처음으로 해준 요리가 스파게티였어. 맛이 없는 거야? 아님 무슨 걱정 있는 거야? 누가 생각나서. 사랑했던 사람? 사랑하고 싶은 사람.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면 되지.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. 네 마음을 따라. 마음만큼 정직한 건 없으니까. 그래야 후회도 없어. 당신은 내 남편한테 우리 아빠가 가짜라는 걸 말할 생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? 무슨 뜻이지? 내 남편 이진섭이 나한테 실망을 해서 우리 사이가 균열이 생기면 내 남편이 혹시라도 윤예은 그 여자한테 다시 갈까봐. 소설 쓰니? 또 윤예은 사랑하잖아. 자기 마음대로 남의 마음 판단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니까 또라이 소리를 듣는 거야. 난 또라이라도 자기 감정엔 솔직해. 윤예은이 너한테 왜 접근했을까? 네가 팀워크로 후계자란 걸 알고 접근한 줄도 모르고. 그 여자 그런 여자 아니야! 너 윤예은한테 속고 있는 거야. 도대체 윤예은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 여자 괴롭히지 못해서 이래? 별것도 아닌 게 짓밟아도 꿈틀꿈틀. 짓밟을수록 머리 쳐들고 나 자극하는 거! 나 못 참아. 정신병자 같은 일하고. 아, 잠깐 친구들 만났어. 금방 들어갈 거야? 밥은... 응? 자기, 누구라고? 이진섭이 박봉식을 만난 거야? 맞죠? 저예요, 이서방!